다이소에 오픈런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 항상 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아, 요게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그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 다이소. 다이소에서 뷰티 제품을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드샷이 좀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을 갔던 이유는 이제 세계에서 시장으로 치면 한 3위 정도 되는 시장이고 또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거기서 다양하게 시도했던 방법들을 갖고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들어오려고 했었죠.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H&B 스토어인 올리브영이 거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때만 해도 저희 제품이 이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 잘 팔려 이거 갖고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영업팀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요즘에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좀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데 거기 한 1,500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납품해서 팔아보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번을 들이받더라고요. 다이소 들어가야 됩니다.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내부적인 게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디가 뭐 싫어할 텐데, 어디가 싫어할 텐데 이런 문제 제기가 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을 했고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 됐고 와. 지금도 뭐 납품하는 대로 다 솔드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심지어는 그 명품점도 아닌데 다이소의 오픈런 문 열기 전에 돌아서 서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리들샷 같은 경우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아픈데 화장품이다. 국내 유통시장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봤죠. 아, 기존에 하던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이 제품이 거기서 팔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알려지는 게 없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했고 차근차근 이제 올리브영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진입에 저희가 성공을 했죠. 스틱 파츠만 끝나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도 사실은 있었지만 결국은 써보고 나서 본품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그것도 약간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인 믿음이 있어서 메카 브랜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VT 어느 업체가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이소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컨 브랜드로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소 들어가서 거기에 매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알이 커져야 되는 건데 그냥 브랜드 네임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서만 팔리는 거고 또 다른 브랜드는 또 다시 리브랜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VT라는 브랜딩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의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럴 거면 뭐하러 들어가시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그재그 같은 경우가 요즘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원래 뷰티 전문물은 아니신 편이기는 한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드샷을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을 받기는 했어요. 어떤 채널이건 간에 그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결국 매체를 일으켜낼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도 미션이 있으신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마케팅 및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또 잡아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꼭 지그재그 사례뿐만 아니라 원래 잘 나가는 메인 채널만 나간다고 사실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찾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채널이건 마케팅 채널이건 트라이를 좀 많이 하는 그래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여기는 안 나올 거다라고 규정 짓고 하기 시작하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좀 극단의 효율을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또 알려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효율을 보통 가면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케팅도 준비할게요가 이제 일반적인 영업인데 저희는 채널이 갖고 있는 마케팅 리소스가 뭔지를 파악하고 가요.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프로모션 요것도 좀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까지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만 주고 오면 굉장히 싫어요. 저희는. 보통 플랫폼에 되게 많이 노출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홍보 많이 하고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정말 제품이 마음에 들고 진짜 브랜드랑 가까워지고 싶을 자사몰로 오잖아요. 그래서 VT는 지금 자사몰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연스러운데요? 자사몰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잘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서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외부 채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채널들 소비자의 문의 사항들이 원래는 이제 좀 분산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사몰이 저희가 채널톡 같이 활용을 하면서 좀 문의가 많이 편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사몰 자체가 이제 회원 등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베네핏이 다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할인 혹은 뭐 기획 세트라든가 선물 세트에 대한 부분을 베네핏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신제품의 반응을 보기도 하고 영업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조합이 좋다. 자연스럽게 채널톡 광고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KBT 브랜드가 커갈 수 있는 어떤 강한 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채널톡도 저희한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소비자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 모든 어떤 소비자의 뭐 컴플레인부터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또 그거를 대응해주고 이거 하는 작업 자체가 되게 힘든 과정이고 또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해주는 채널 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맞아요. 됩니다. 일반 단순히 게시판에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건 아무래도 타임라인이 좀 끊기잖아요. 근데 이제 채널 톡 자체는 그 흐름을 좀 보기 쉽게 되어 있고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페이지도 또 볼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도 높게 소비자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비자분이 리드샷을 너무 쓰시고 싶으신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화장품 리스트를 쭉 주시면서 순서를 좀 짜달라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자사몰 담당자분이 아침은 어떻게 쓰시고 저녁에 어떻게 쓰시고 이렇게 쭉 해서 드렸더니 하고 싶은데요 저도? 네, 여기서 진짜 감사하게도 결제를 50만원어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지털 방판 같은 역할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거는 자주 오는 질문을 분류하고 자동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채널톡톡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뭐 인력이라든가 시간의 리소스가 많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조금 더 감도 있게 소비자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있고요. 사실 보면은 채널톡하고 VT는 핏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채널콘 할 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예. 네, 예. 예. 이분들이 사고 치겠는데? 미쳤나?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뭔가 이거 확장성을 꿈꾸다 보니까 이런 걸 기획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구나.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일본은 약간 유통 채널이 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연령 있으시니까 카탈로그 로 네. 주로 사신다든지 네. 네. 아니면 이제 방문 판매로 사신다든지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거든요. 오프라인이 아직까지도 80 이상? 90? 에코스메 회장님이 그 얘기까지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은 10% 미만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위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든 눈에 띄게 해야 된다가 저희 전략이었고, 사실 일본 진출하면 딱 그때부터 떠오르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큰 시장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한 2-3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위 했던 데가 전체 브랜드에서 한 30억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30억 저게 가능한 건가? 저거를 우리 목표로 삼자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할인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가에 판매하는 구조인데 저희 똑같은 제품인데 할인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컴플레인을 해요. 저희가 이제 했던 논리는 뭐냐면 이 제품의 마케팅이다. 이 제품이 알려져서 소비자가 알게 되면 니네한테 와서 살 거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손해보면서 하는 거다. 그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의 소비 행태로 보면 현장에서 찍어보고 발라보고 해보고 사니까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올 것이다. 브랜드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Q10에서 잘하시는데요 하면서 그럼 몇 분이나 하세요? 뭐 디자인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디자이너는 뭐 디자인팀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못 맞추거든요. 저희는 팀 내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뭐 네다섯 명이 같이 포진돼서 작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 바로 빨리 디디자인 해갖고 올려줘야 실시간으로 올려줘야 이제 끌어낼 수 있고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칭찬받는 거는 MD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언제나 연락을 했을 때 답을 주는 데는 VT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밤이든 낮이든 답변을 가장 빨리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대응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얘기냐면 MD들이 하는 일이랑 연관이 되는데 되게 큰 매출이 나온 이벤트들이 있어요. 미리 리스트를 뽑아놓고서는 이제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틀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막 크게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재고가 뭐 배가 늦어져서 못 들어왔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항상 준비가 돼 있으신 거군요. 재고 준비부터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팔리는데 그 갑자기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MD분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메가와리는 어떤 시기보다 가장 많은 할인율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시기여가지고 그 매출도 평달 대비해서 거의 10배까지도 나오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Q10의 메가와리, 라쿠텐의 슈퍼세일,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오프라인 위주라고 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따지면 온라인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Q10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국에 대해서 가장 프렌들리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화장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 메가와리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라쿠텐은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Q10보다 라쿠텐이 훨씬 큰 채널이죠. 전 국민이 다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라쿠텐에서 잘 되면 이제 확장이 굉장히 쉬워지고 오프라인 전개가 쉬워지는 거죠. 눈에 익은 제품이 되니까. 일본에 멤버들이 와 계신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가면 살 수 있다.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메인 제품 하나만 갖고는 버티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채널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저가형에 가면 뭐 동키호테에 스틱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다든지 뭐 편의점 가면은 뭐 이제 여행용 이 있다든지 일본에 어느 뭐 유명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제품을 놓고 이렇게 막 회의를 한대요. 위협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굉장히 위협적이다. 보통 일본 브랜드나 이제 대기업 브랜드들은 이 제품에 준비해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올 여름이면 내년 여름 거 준비하고 뭐 이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주기가 짧아요. 니즈를 빨리 읽어내고 지금 여름이면 가을에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이걸 들고 유통 채널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아주 빠르게 세분화되게 아주 다양한 제품을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외 시장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것만큼은 하자.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말도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성공 사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하고 맞는 핏이 어떤 것인지 좀 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약간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모듈을 다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조는 ODM사에 맡긴다든지 마케팅도 예를 들어서 틱톡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꽤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 협업을 해서 내가 그걸 갖춰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되고 하나하나 유통업체를 만나서 이 넓혀 나가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글로벌하게 좀 잘 움직이는 유통 라인들이 있어요. 좀 이름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잘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패스트 트랙을 좀 타시는 게 좋죠. 뭐 필요하시다면은 뭐 이런 유튜버 내용에서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실 필요도 있는 거고 아니면 채널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는 부분도 좋으실 거고 나중에 저희 한번 일본 상급자 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좀 한번 모아서 일본에서 그래도 사업을 좀 했는데 진출하고 나니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컨셉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노하우가 이제 다 새겠는데 오늘도 막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나중에 혼날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한테 물으시면 이 정도까지 얘기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좀 자신감? 그럼 뭐 따라올 때 따라와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외롭게 싸웠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근데 이제 이게 볼륨이 커지고 KBT 볼륨이 커지고 메이저한 부분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만 다 먹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키워서 다 같이 커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오자고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되게 너무 멋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일본에서 초창기에 저도 막 명함 교환할 때도 막 한마디도 안 섞어주고 막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 확실히 더 잘 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틀리게 장업계 분들이 1차 웨이브 중국 할 때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어떤 유통사랑 내가 네트워킹을 하느냐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얘가 팔아버리면 내가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시장을 죽이는 막 싸게 해서 내가 더 들어갈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우리가 딜 플레이 할 장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일본, 미국, 뭐 동남아, CIS, 뭐 중동 막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 오픈 마인드고 그래서 저도 여러 브랜드 사업 대표님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런 소통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만 모이는 거죠? 아닙니다. 무슨 연매출이 어느 정도? 저희 모임은 그런 어떤 허들이 없습니다. 애들하고 좀 스타트업도 있고 저희 같은 회사도 있고 브랜드사로 운영하면서 쌓이는 게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뭐 서로 욕도 하고 우리 제품 너무 베낀 거 아니야?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게 또 하나의 그 KBT의 장점이 되지 않겠나요? 너무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KBT 리드샷은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찐이다. 화장품으로서는 페이크 없이 정말 찐이다. 저는 전환점? VT가 제품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도 리드샷으로 좀 깊이가 더 있어지고 이제 확장이 더 이제 방향을 달리해서 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거를 마케팅하는 방식도 어렵고 생길 수 있는 문제 요소도 사실 많은 제품이라서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막 에이드 시켜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게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막 고생하면서 네, 얻으신 이런 비법들 많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리드샷 화이팅! 화이팅!